대박! 누구나 한 번쯤 이 마을 속에 투머치 하나쯤은 두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투머치는 무엇입니까? TMI 촬영! 지금 여러분의 투머치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투머치 충남 천안에서 시작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것이에 브라운관 사이즈가 TV께나 즐겨볼 것 같은 과연 이 집의 주인은 누굴까요? Good morning! Hello everyone! My name is 박경윤! This is my home! 저는 아침마다 맨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시작을 해요. 아니고 뜨아를 개인적으로 개취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미지근하구나. 그 윌슨이었나? 그 윌슨. 그 윌슨을 준비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준비를 했어요. 잘 보세요. 짜자자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저는 제 얼굴을 이렇게 박아놨답니다. 오늘의 주인공 궁금하시죠? 혹시 여러분들 약간 눈치 채셨나요? 예상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예상 정확하고요. 여러분들의 느낌 정확하고요. 여러분들의 촉도 정확합니다. 누구긴 누구예요? 저 박경윤이에요. 열정감 지닌 사람들이 전국 활동!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열정 한도초가 투머치 피플을 만나온 투머치!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투머치 특집이 옵니다. 이름하여 나 혼자 투머치하게 산다! 오늘의 주인공, 투머치의 산증인 박경윤! 잠깐만, 제 차를 어디에다 주차했더라? 아니, 피디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팔로우 하셔야죠. 이거 뭐 리얼리티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저기 있구나. 어디 가는 거냐고요? 어머, 스케줄. 저 굉장히 바빠요. 오늘 하루 스케줄이 그냥 빽빽하게 꽉꽉 차 있거든요. 내 차 여기 있다. 잠깐만요. 피디님, 뭐 같이 가실 거예요? 아니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오케이, 땡큐. 자, 유니유니와 함께하는 투머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는요, 오늘 원주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밀착 취재, 제 스스로 하는 밀착 취재 보여드릴게요. I'm alright, it's Friday night. 내 마음 흔들려,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난 당신을 생각해요. 남들에게 이게 주목받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무대 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 이런 걸 즐기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감 능력까지 뛰어나요.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잖아요. 진짜 무조건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무슨 특집이 이래요? 와, 진짜 쉴 새 없이 떠드네. 어휴, 원주 다 왔네. 아니 진짜 투머치는 완전 투머치다. 시끄러워. 넓고 넓은 세상 속 다양한 직업을 소개한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투머치의 잡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방송 촬영이 한창인 이곳, 리포터는 현장을 찾아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는 일을 담당하는데요. 누군지 잘한다 정말. 저기 박경현 선생님. 보니 따라 인터뷰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네. 아니 저기 여기는 어떤 현장인가요? 여기는 엠본부 촬영 현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인터뷰 요청하면은 제가 살짝 눈치가 보이지만은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본부에 이제 다문화 카페에 제가 지금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 다문화 분들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서 이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 인터뷰, 제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분들의 인터뷰를 끌어내는 거, 오늘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장의 기본적인 정보와 간단한 질문지는 제작진이 주지만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리포터 본인의 생각과 질문을 추가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입혀야 하는데요. 이렇게 틈틈이 대본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재미있는 연출을 고민할 때 저는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혹시 리포터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아, 리포터가 되려면 중요한 자질. 일단은 미모죠. 맞아요. 이 아나운서, 뭐 기상캐스터, 아니면은 MC 이런 분들과는 정말 확실하게 다른 이 리포터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기는요, 생생한 생동감, 현장에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생동감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현장에서의 노가다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색다르네요. 오, 제법 잡타그램 같은데? 오, 그러게요. 아니, 우리 윤희윤이 뭔가 프로 같아 보이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리포터님이 너무 즐겁게 해주시고 질문도 정말 잘하시고 뭐 마음에도 편안하게 저도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방송 흐름을 잡아주신다고 할까, 뭐 그런 게 해서 제가 좀 일하기가 같이 일하기 좀 편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 단점이 뭐 없겠지만 좀 있다면 뭐가 있어요? 단점이 없지 않으시고요. 근데 단점이 뭐 있다고 해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한 단점인데, 예를 들어서 뭐가 인터뷰가 이제 좀 늘어졌어요. 그러면 인터뷰가 끝났을 때 제가 PD 입장에서는 인터뷰가 안 끝났는데 이제 카메라 너머로 이렇게 눈빛으로 주는 거죠. 나 인터뷰 끝났으니까 빨리 컷해. 어, 저랑 비슷한 고충을 느끼시네요. 그저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하는 것이 좋아 시작하게 된 리포터라는 직업. 오랜 시간이 더해지며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개인적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뭐 군대는 2년이잖아요. 그보다 더한 4년을 함께 했는데 탈모가 시작이 됐고요. 말이 너무 많아갖고 제 일상생활에서 좀 멀리서 말하는 사람 말이 잘 안 들려요. 대한민국의 핫 이슈, 시선을 사로잡는 트렌디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투머치의 뜨거운 감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함께 페달을 밟는 넘사벽 분위기. 신나게 달리다 보면 땀이 쭉쭉, 군살이 쭉쭉 빠지는 스피닝. 네, 저 운동하는 여자예요. 소강도 유산소 운동이시고 기초 체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 이제 흥겹게 음악에 맞춰서 하는 운동이라서 장기간 오래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아, 우리 경륜 회원님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스피닝 탈 때 보면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작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시려고 굉장히 집중해서 다시 꼭 열정이 넘치시는 회원님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하루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나 혼자 투머치하게 산다. 맞네요. 아우, 나 못한다. 나 이렇게 못 살아. 아, 너무 바쁘다. 아유, 잘 탄다, 잘 탄다. 몸을 관리, 자기 관리, 체력 관리. 그중에서 스피닝만 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추드려요. 자, 다음 곡 나오네요. 비트는 기분, 웨이브까지 살짝 투머치 하나 싶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 스피닝. 굉장히 음악에 맞춰서 하는 운동이 진짜 신나시거든요.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네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좋은 거 저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스테퍼를 밟듯 꾹꾹 누르는 페달. 어우, 감독님 제법이신데요? 여러분도 투머치 피플로 거듭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투머치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아니, 저기... 네, 네.
너무 창피해요, 제가.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 운동하러 오는 장소인데 지금 이게 기계가 아니에요.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디죠? 여기 운동하는 곳이죠, 운동. 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리가 내 맘대로 움직일 시간. 아니 지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이게 뭐 매트리스인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뭐, 선생님 맞죠?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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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어, 나 너무 창피해. 아니 경윤씨 왜 하루가 끝이 안 나요? 어, 지겨워. 이 영상 언제 끝나는 거죠? 아, 경윤 누나가 받은 상장비예요, 이거? 조금만 더 참아볼까요? 어우, 힘들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오늘의 투머치가 있기까지 네. 그래도 네. 최장수 코너 아닙니까? 어, 근데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 이유예요. 제 역할이 컸다. 아. 이 현장 연출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김보원 씨, 이재희 씨 다 제끼고 아. 개편의 고통을 넘어가면서도 뭐 책장수 코너로 네. 유의될 수 있었다라는 역할은 제 덕분이다. 아. 라는 거죠.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네요. 예. 딱 말이 길어질 때쯤에 딱 질문을 그럼요. 치고 들어와 주시는 우리 연출력. 네. 네. 그 뭐 이 질문을 받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릴게요. 당신의 투머치는 무엇입니까? 네, 사실 전 답변 쉽습니다. 네. 저의 투머치는 네모세모입니다. 이유는요? 제가 방송을 네. 그래도 10년 이상 이렇게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참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람을 배우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투머치 피플을 만나다 보니까는 그냥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거에 몰입해 살아가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흡수된다라는 사실이 참 매력적인 직업이면서도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더 오래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더 많이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 네.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어떻게 편집이 가능할까요? 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뭐 마무리 하실까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거 네, 네. 하나만 꼭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투머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 뜨거운 희망 같은 투머치. 우리는 인생이 마음 같지 않다고 해도 해치고 나가 끝내 이기시기를 투머치가 응원합니다.